안녕하세요.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. 오늘 시장은 조정을 좀 했죠. 네, 코스닥은 잠깐 올라왔다가 다시 다 밀려버렸는데요. 아침에 5026일 K증권 잔뜩 기대한 그 밸류 프로그램. 정부가 발표하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했던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이 기대가 잔뜩 했었는데요. 그 실망 매물이 쏟아진 거죠. 자율에 맡긴다. 또 시장이 주목하는 인센티브는 세제 혜택이잖아요. 그죠? 배당소득세를 갖다가 감면해 준다든지 분리과세를 한다든지 이런 그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또 기업들이 밸류업 저기 그 시행을 하지 않았을 때 강제성이 없죠. 자율로 맡긴다 그랬으니까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망 매물이 터지면서 종목들이 그죠? 보면 삼성물산 그죠? 실망 매물들이 그래서 속보로 또 나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세제 혜택을 검토해 보겠다. 이렇게 또 난리가 났었습니다. 이 하여튼 아침부터 그래서 지수가 막 35포인트까지 막 폭락했다가 지금 올라왔는데요.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기대에 비해서 금융위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밸류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별로 기대할 게 별로 없다. 이래서 굉장히 아침에 상당히 많이 빠졌었고요. 다만 이제 다시 정부에서는 배당소득세 감면과 분리과세에 대해서 어떻게 뭔가가 정책이 추가 정책이 나올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서 좀 아쉬웠습니다. 그래서 이것들이 시장을 오히려 압박하면서 지수가 떨어지고요. 다행히 그 외인들은 아침에 매도하던 것을 다시 속보가 나오면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. 여기서 10시 반부터 매수가 나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. 이제 기관은 뭐 매도로 대응했고요. 연기금도 매도로 대응하면서 시장을 압박했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계속 갖고 있던 그 종목이 뭐냐면 한미반도체죠. 엔비디아가 연일 석등하면서 한미반도체가 아침에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요. 외인들이 20만 주가 넘게 매수하다가 막판에 매도하면서 좀 내려왔는데요. 이것이 15% 이상 올라가면서 주가가 여기 지금 역사적 고점을 넘었죠. 85,200원 갔는데요. 야, 77,700원에 종가에 끝내버렸습니다. 좀 아쉽죠. 그렇다면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특히 이제 그 배터리 아저씨가 고평가 논란을 가져왔고 형사고발까지 됐던 사건의 중심에 섰던 종목이죠. 하지만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H빔에 대한 수혜주로 가고 있어서 이게 그냥 끝나버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. 특히 아침에 장중에 15.4%까지 올라가면서 8만 5,200원까지 신고가, 역사적 고점을 넘는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. 엔비디아의 그 AI 반도체 수혜, 또 한미반도체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부품인 TC 본더 등을 하이닉스에 지금 작년 11월, 12월, 그 다음에 2월 달에 다시 860억, 그러면서 강하게 상승하면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아서 점점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. 이래서 뭐 저평가 논란 너무 그 형편없다라는 식의 얘기했던 것에 관대해서 이 종목이 지금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. 저는 뭐 삼성 끊임없이 얘기했지. 삼성전자, 하이닉스 사느니 저는 한미반도체 산다. 삼성반도체 뭐 갑니까 이거? 지금 10년 동안 가봐야 수익률도 별거 없고 2024년부터
2014년부터 지금까지 들고 와봤자 삼성전자 별본이 없습니다. 먹을 게 별로 없어요. 게으르기지요 이거. 그럼 2013년부터 한다고 그러면 지금 수익률이 얼마입니까? 불과 뭐 145%? 이게 한미반도체 샀으면 2013년에 샀으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이게 수익이? 아, 이런 걸 들고 와서 수익을 키워야 되는 거지. 2013년 1월 1일 날 샀다고 그러면 지금 수익이 얼마입니까? 장난 아니잖아요. 그죠? 장난 아닙니다. 무려 5,171%입니다. 145% 먹으세요? 5,171% 먹을래요. 아유, 50배가 넘게 날아갔는데 그걸 자꾸만 뭐 고평가 논란을 갖고 가고 제대로 들고 왔지만 위원들은 상당히 많이 들고 있으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도 참고 삼아서 어떻게 주식을 들고 가야 되는지 그걸 더 중요하다. 중요한 거 좋은 주식을 어떻게 들고 가는 것을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. 참 또 하나가 이제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일원이 오늘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들어왔는데 단타를 치다가 지금 뭐 자신만의 원칙을 가져가지 못하면서 한 분은 7억 아 지금 겁이 날 정도로 한 분은 4억 이렇게 잃고 안타까운 일들을 참 겪게 이게 제 동생도 지금 뭐 네 번의 깡통을 내고 이제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어서 돈을 이제 벌기 시작하는데요. 그게 안 되면 전문가에 너무 의존해갖고 단타치다가 돈을 너무 많이 잃는 거를 오늘도 참 안타깝게 봤을 때 가슴이 좀 아픕니다. 여러분들이 올바른 원칙을 만들 때까지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데 기업을 분석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. 그래서 공부를 먼저 하고 주식 투자했으면 좋겠다. 전문가에 맹목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예,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? 감당이 안 되고 있는 돈 다 까먹고 있습니다. 차라리 모를 바에야 트레이더를 하지 말고 아 좋은 종목을 만약에 7억이면 7천만 원씩 10종목 사거나 4억 4천만 원씩 10종목 샀으면 이 사람은 돈 벌었을 텐데 부실 기업을 안 사도 10개 중에서 만약에 뭐 4개가 날아가고 그래도 6개만 살아있으면 돈 벌 수 있는데 참 이렇게 이럴 때면 가슴이 좀 아픕니다. 제발 좀 이런 일이 없고 자신이 없을 때는 반드시 공부를 하고 투자했으면 좋겠다. 그 한마디를 더하고 제가 오늘 짧게나마 이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다시 주식은 어떻게 된다? 공부만이 살 길이다.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.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